배하 영통 베이비하우스 신석훈입니다. 오늘 2022년 저희 영통 베이비하우스의 유아용품 판매 연말정산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번 영상 시작하기 앞서서 구독자 이벤트의 참여율이 상당히 조조합니다. 경쟁률이 굉장히 지금 낮은 상태예요. 그래서 저희 아이폰 구독자 이벤트 영상 모르시는 분들 당장 들어가서 댓글만 다시면 되거든요. 이벤트 추첨 아직 진행 중에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리뷰를 진행할 때 대부분 출시 전에 샘플을 받아서 올해는 좀 많이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 저희가 먼저 이 제품을 딱 받았을 때 아, 이 제품 정말 좋다, 혹은 이제 검색으로도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전에 미리 봐 넣었었던 제품들 중에서 상품성이 정말 좋고 우리나라에서도 너무나 잘 판매될 것 같다 라고 했던 모델들이 아니나 다를까 잘 판매되고 있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이 앞으로도 이제 올라오는 리뷰 영상들 꼭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라이브에서도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저희가 리뷰 영상 자체도 굉장히 선별해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채널에 올라가는 리뷰 영상들은 굉장히 좋은 제품들이고 그만큼 믿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올해는 어떤 제품들이 많이 나갔고 내년에는 어떠할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첫 번째, 오늘은 아기띠 먼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링, 힙시트 혹은 이제 올인원 등등이 있다 보니까 판매를 브랜드의 판매 대수로 정리를 해서 3위까지만 집계를 해보았습니다. 판매 순위 1위는 포그네가 차지했죠. 안 그래도 포그네 맥스의 올인원 구성이라던가 예전에 나오는 아기띠 같은 경우는 체형에 따라서 좀 쓰시는 분들의 취향이 좀 다르고 이랬지만 포그네 제품이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추천드릴 수 있는 모델이기도 하고 약간 포그네 맥스를 기준으로 해서 아기띠를 더 2차적으로 구매해 주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판매 1위 한 모습 볼 수 있었습니다. 식탁의자 순위인데요. 식탁의자 순위 당연히 예상하셨겠지만 스토케의 트립트랩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아직도 이어지고 있는 품절의 인기. 하지만 이 트립트랩에 관련해서도 저희 영통 베이비하우스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저희가 예약 기간이라던가 이런 모든 부분 상담 가능하니까 폭넓게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은 아기 침대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기 침대 1위는 리안 드림콧이 차지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유아 침대라는 게 사용기간도 좀 짧고 다용도로 쓸 수 있는 가성비 모델이 확실히 인기가 많은데요. 리안 드림콧이 1위 차지한 모습이고요. 트라이크 판매 순위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트라이크 판매 1위는 타보 미니 트라이크가 차지했습니다. 트라이크가 요즘 유모차 외에도 세컨용으로도 굉장히 많이 구매를 하시는 추세죠. 근데 워낙에 가성비가 좋은 모델이다 보니까 판매 1위 차지한 모습입니다. 본격적으로 카시트의 판매 순위를 보고 오도록 할 텐데요. 이번에는 연말정산이기 때문에 바구니 카시트부터 판매 순위를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인펀드 카시트의 1위 뉴나 피파넥스트 제품이 차지했는데요. 근데 제가 여기서 강조해드리고 싶은 부분은 바로 이 바구니 임펀트 카시트의 판매 양 자체가 작년보다 올해가 굉장히 월등히 높았다라는 부분입니다. 이제 구독자 여러분들에게도 항상 라이브 때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바구니 카시트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라는 점 꼭 강조해드리겠습니다. 신생아 컨버터블 카시트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생아 컨버터블 카시트 1위는 브라이텍스의 뉴 듀얼 픽스 아이 사이즈가 차지했습니다. 확실히 카시트 업계에서도 가장 1위 브랜드답죠. 하지만 이 브라이텍스가 1위인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이 신생아 컨버터블 카시트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1위부터 하위권까지의 판매 대수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다른 판매 순위 같은 경우는 좀 1, 2위에 집중되어 있는 모습을 보이는데도 이 신생아 컨버터블 카시트는 굉장히 다양하고 좋은 제품들이 많이 판매되고 있다라고 평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토들러 카시트의 순위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토들러 카시트 1위 다이치 V가드 토들러 시즌2 제품이 차지했습니다. 확실히 이 토들러 제품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애매한 체급이다 보니까 조금 더 가성비 좋은 모델을 찾으시는 분들이 많죠. 이 토들러 카시트에는 휴대용 카시트의 판매 순위도 녹아 들어가 있는데요. 특히 휴대용에서는 순성 빌리 제품이 1위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주니어 카시트 판매 순위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예상하셨겠지만 사이벡스의 ZI 픽스 제품이 1위 차지했고요. 사이벡스의 1위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너무나 좋은 제품의 성능과 디자인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아마 내년에도 웬만하면은 사이벡스가 계속해서 1위일 것 같습니다만 지금까지처럼 독보적인 1위는 아닐 것 같습니다. 왜냐면 워낙에 지금 좋은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1위는 계속될 것 같지만 독보적인 1위는 좀 아닐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모차 순위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쌍둥이 유모차부터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쌍둥이 유모차 판매 1위는 빼그빼레고 부포2가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1위 빼그빼레고 부포2와 2위 부가부 동키 간의 차이가 굉장히 근소했습니다. 전 몇 대 차이가 안 났거든요. 그래서 쌍둥이 유모차는 현재 판매 1, 2위가 디럭스 유모차다. 굉장히 안정감을 중요시하게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휴대용 유모차 순위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휴대용 유모차 순위 1위 잉글래시나 뉴퀴드2가 차지했습니다. 워낙에 1년 내내 판매가 굉장히 많이 된 제품이죠. 근데 여기서 휴대용 유모차에서 제가 주목하고 싶은 부분이 2위 줄즈 에어까지가 굉장히 하위권까지의 판매 대수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줄즈 에어가 작년 말부터 이 줄즈라는 브랜드가 우리나라에 판매가 시작이 됐고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많이 판매가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굉장히 주목해 볼만 하고요. 확실히 이 잉글래시나 뉴퀴드2와 줄즈 에어가 올해 휴대용 시장을 좀 양분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절충형 유모차 판매 순위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절충형 유모차 1위 부가부 B6가 차지했습니다. 이제 절충형 유모차부터는 확실히 프리미엄 럭셔리 브랜드의 제품이 판매 1위 차지한 모습이네요. 워낙에 다양한 모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인기가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디럭스 유모차 판매 순위도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디럭스 유모차 역시 부가부 폭스3가 차지했습니다. 오이스터3가 굉장히 살짝 뒤를 추격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폭스3가 1위를 차지하게 되었고 절충형과 디럭스 두 모델들에서 부가부가 1위를 모두 차지하는 기염을 토해내는 2022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부가부 제품들도 품절과 인기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구매를 원하신다면 빠른 문의와 빠른 상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2022년 저희 영통 베이비하우스의 유아용품 판매 순위를 알아보았습니다. 올해도 굉장히 행복한 한 해였기를 바라고요. 내년도 저희 영통 베이비하우스와 함께 행복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고 출산 준비 중이신 분들은 내년에 잘 준비하셔서 새로운 가족을 잘 맞이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올해에도 너무나 감사드렸고 내년도 다시 한번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영상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이폰 이벤트! 아이폰 이벤트!